나누어 드렸던 책의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왈루파라는 이름이 1170년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이단성 있는 기독교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중세의 종파 역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데 이유를 둘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초기 상술들이 종파들을 억제하는 사람들, 즉 종교 재판자들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후기에 와서는 왈도파 변정가들이 그러한 비난적 상술을 수정하면서 왈도파의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하게 된다. 왈도파의 고대성에 대한 증거는 왈도파들이 저자들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왈도파 목회자인 레거는 왈도파 교회의 고대적 기원성과 경건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 레거는 왈도파들의 저서들을 모아서 1658년 뚜린, 토리노입니다. 토리노 지역에 있는 영국의 외교관 세미얼 몰랜드 경에게 보냈다. 몰랜드 경은 그 자료를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고 소장하고 있다. 레거는 비교적 작은 두 모음집을 제네바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밑에 각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들의 목록은 여기에 자세하게 여기에 모나스티에라고 하는 사람의 부록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목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록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왈로파의 고대 저서들을 모은 것으로 베리니의 책에 잘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 레게가 모아 몰랜드에게 헌납한 것으로 일곱 건으로 되어 있는 것. 자세한 내용은 몰랜드가 쓴 History of Evangelical Churches of Piedmont에 잘 설수되어 있다. 그 안에는 1100년경에 쓰인 숭고한 교훈, 두 번째, 연대는 없지만 왈루파에 의해 써진 종교적 시, 세 번째, 1100년경에 쓰여진 왈루파 요리문답서.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에서 강의하면서도 그럽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그 도망다니고 죽음이고 이렇지만 그 자녀들에게나 그 성도들에게 교리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 작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장가지와 먼지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리를 시궁창에 쳐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할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을 하려면 교회사의 어느 단체에서도 이 교리가 항상 울타리를 쳐주었는데 이거 빼버리면 이제 그 단체는 역사 속에 그냥 잊혀진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20년의 신앙 고백서. 다섯 번째, 1120년에 쓰여진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논문. 그 다음에 여기에 소논문은 주로 이제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126년에 쓰인 연옥에 대한 모음집. 일곱 번째는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죄에 대한 고백들과 끝으로 제네바 도서관에 기증한 네 개의 글들을 들 수 있다. 여러분 이때 벌써 17세기잖아요. 그죠? 17세기, 16세기에 그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의 도서관에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제네바 대학교 도서관에 두 군데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건주의와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예.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던져버린 단체잖아요. 교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리 있으면 그건 논쟁하는 것밖에 안 돼. 이제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교리가 있으면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삶이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지만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라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에게서 아마 신학 배울 거예요. 신론 배우고 뭐 그리스도론 배우고 뭐 그다음에 뭐 삼일체 배우고 교회론 배우고. 왜 신학을 배워요? 그래서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학 배우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리를 배워요. 근데 교리가 뭐고 신학이 뭔지 개념화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교리가 받침이 안 되니까 교조주의로 빠지죠. 신학은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들이 그냥 쨍쨍쨍쨍쨍쨍 하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색깔 논쟁이 되는 거죠. 교리는 색깔 논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500년 이상을 이들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쳤고 초대교회사에서도 가르쳤던 그것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귀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JDM에 우리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1602년경 왈도파의 저서들 몇 편을 산지의 사람들의 종교회의장 빈노 라는 페린에게 보냈다. 페린이라는 이름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역사에서. 그 작품들은 프라겔라 산지에서 수집된 것이다. 그 저자들은 저서들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을 받은 페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왈로파이의 고대 작품들의 모음집을 받은 일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은혜입니다.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온 책들입니다. 나에게 전해준 분은 인생의 말기에 왈도파를 존경하는 마음과 추억하기 위해 저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작품들은 모두 신자의 사람들에 의해서였고 보존되어 온 것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실천적이고 교리적이고 논쟁적이었습니다. 이 논쟁적이라는 것이 이제 언쟁이라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게 논쟁이라는 것은 이제 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만약에 누군가가 제자나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저런 많은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 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집이다. 뭐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1544년 왈도파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고백서를 제출했다. 이 고백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전해받은 것이다. 각하여 우리 종교는 우리들의 적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흥 종교도 아닐 뿐더러 수년 전에 세워진 종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친, 조부, 선조들의 종교입니다.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종교며 고백자들과 사도들의 종교입니다. 라고 했다. 그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조상들은 가끔 사도들의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자주 언급했다.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도들의 시대부터 존재했다. 지금 뭐 한국교회 요즘에 와서 21세기, 뭐 20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New, Apostolic Movement가 있죠. 우리말로 한다면 신, 사도, 운동, 이 말을 하고 있죠. 두 가면 사도래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볼 때 배꼽이 한 다섯 개 있으면 좋겠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저 성경의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 예, 예.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나오는 사도들, 이적들, 요 부분들을 이들이 사도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주 못된 애들 진짜. 그들의 선지자적이라든가 그들의 가졌던 그 은사들, 체험들을 다시 재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New Apostolic이라는 단어를 이 좋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죠. 사도들을 시대부터 왈로파가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여야만 될 텐데 신앙 고백은 어디에다가 다 갖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껍데기만 갖고 와가지고 예 사도성을 갖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또 사도성을 베드로로부터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계승권을 그들 석세션을 또 주장을 해요. 이 사도성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아주 잘 써먹는 이 감초에게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부터 갖고 오는 그 사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은 은사주의의 흐름에서 나오는 예. 나오는 그것에 이제 이들은 예,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뭐 한번 설교하니까 뭐 3천 명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러더라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따르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왈도파들이 말하는 사도 시대의 성도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반석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헬라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너는 예, 베드로라.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예 남성이에요. 남성 젠더로서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여성이에요. 예 남성과 여성도 분별 못하는 애들이 지금도 이걸 서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2000년 동안 지금 서먹고 있는 애들이잖아. 이게 사기꾼들이 예.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신앙 고백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역사성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도시대부터 존속했다는 것을 자주 언급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다음에 말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한다.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 뭔데요? 초대교회 때 신앙들이 무엇이었는데요? 앞서 제가 교리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핍박치기에도 교리 문답을 했다 할 때 이거 디다케를 말하거든요. 예, 디다케라는 거. 이 디다케가 교육서잖아요. 열두 사도들이 준 교훈. 예, 이게 이제 디다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학이라는 단어도 넣어죠. 디다케. 이게 교리서예요. 이 교리서의 내용에 뭐 이것은 제 책에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디다케의 이것이 교리 열두 사도가 전해준 이제 열두 가지의 교훈이라는 말이 아니라 열두 사도가 일치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준 남겨준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교훈이거든요. 그 교훈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을 받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 신앙. 그런데 왜 갑자기 은사가 나오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은 몬타누스 파워 같은 이단들이 했던 작태들이죠. 그 한 부분만을 갖고 와서 은사를 추구한 것은 이단자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죠.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성결이라고 말할 때에는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1689년 왈로파의 지도자며 목회자인 앙리 아노, 이게 앙리인데 이제 영어 발음은 헨리가 돼가지고 앙리 아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금의 왈도파 그 지역을 여러분 아마 그 견학하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입구에 이분이 칼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앙리 아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종교가 적들이 증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고대성을 가진 종교라고 했으며 종교 재판자 라이네리우스에 의해 자신들은 태고부터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아노드는 말하기를 가난하게 살았던 신실한 자들은 역사적 인물들인 루터와 칼빈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4세기 전에 피에몽테 산지에 있었다. 그들의 교회는 개혁 되지 않았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이나 개혁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왈도파는 이탈리아의 피난민들의 후손으로서 오래전에 성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후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처럼 고향을 떠난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용이 이제 여인이 낳는 아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여인이 광야로 이제 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처럼 고향을 떠난 자들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성 바울에 의해 전해진 순전성과 단순성과 동일한 것을 이와 같이 황량한 산맥에서 복음과 함께 전했다. 이러한 왈도파는 왈도와 만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왈도가 리옹에 도피했을 때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즉 리옹에 가난한 사람들은 프로방스와 롬바르디 산지 사람들 가운데 도피처를 찾았다. 그들은 본래 로마인들의 잘못을 공격했던 자들이었지 왈도가 그들의 기원자는 아니었다. 이 지역은 왈도 전에 있었던 이단의 영향하에 있었던 곳으로 피러 클루거니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 1127년과 1143년에 이단에 대해 글을 썼던 클루거니가 쓴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왈로와는 상관없이 왈로가 있기 전에 이 지역에 이단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 이단자들이 바로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역사가들이 늘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왈도파는 왈도에 의해 시작된 단체도 아니며 사도적 기원을 갖고 있는 단체임을 알게 된다. 분명한 역사적 흔적이 부족한 것은 당시에 그들의 역사를 적은 자들의 그들의 역사를 신흥종파 이단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흩어진 자들을 종합해 흩어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의 기원은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중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고대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상이다. 왈도의 역사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3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지금 합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왈도파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이 그들의 지식의 근원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 진리의 중요성을 그들은 믿었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에서 증명된다. 첫 번째 원리는 매일의 성경에 관한 것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 부분에서 지금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복종해야 한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이제 교회가 아닌 교회도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아닌 그 수도사들에게서 항상 있었어요. 베네딕토라고 하는 여러분 베네딕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529년에 몽테카시노에서
이 베네딕토가 이제 수도회를 만들게 될 때에 이 수도회의 가장 첫 번째가 복종, 예, 두 번째가 청빈, 예, 그들의 용어입니다. 가난이죠. 우리말로 한다면 가난, 가난해야 된다. 예, 이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서 복종, obedience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에게, 그들이 말하는 에봇에게, 에봇, 예, 수도 원장이죠. 에봇에게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제 수도에 가입을 하면은 수도 고위에 있는 멘토거든요. 멘토가 허락하기 전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것은 그 수도사들의 아주 중요한 이 베네딕토가 룰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룰, 규칙이죠. 이 안에 가장 으뜸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지. 인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수도사들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빈이에요. 청빈. 그래서 가난해야 한다. 굉장히 좋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다 가난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죠. 왜냐? 나중에 이제 수도사들이 청빈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수도원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행 한번 다녀보십시오. 뭐 이렇게 기회가 되어지면 굉장히 멋있어요. 예. 저 산 꼭대기 그 돌에 그 어떻게 그 위에 그 교회당을 그 수도원을 짓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빅벤 런던에 가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게 수도원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요 수도원이요? 가난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도원 치고 가난하고 이렇게 허름한 데가 없어요. 다 의리의리하고 다 멋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물론 지금에 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말은 베네딕토에 의해서 뭐 전통을 가지면서 항상 베네딕토에게 돌아가야 한다, 베네딕토에 의해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말은 했지만 청빈을 강조를 하지만 청빈을 가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거두어지는 돈, 헌금들, 지금 그 스님들을 보시면 되죠. 와가지고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님들이요. 이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 헌금들은 이 돈을 누가 쓰느냐? 바로 이 수도원을 세우는 사람들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세우지 않아요. 군주들이 세워요. 군주들이. 왕들이. 왕들이. 예. 그래서 수도사 자기 마음에 드는 우리가 그 사사기 보면 잘 나타나죠. 지갑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하나 갖다 놓고 어이 거기서 어디야? 네가 한 단 지파 우리 여기에서 네가 그 제사장이 될래? 그 조그마한 그 가정에서 될래? 귀양이면 뭐하죠?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중세시대도 여전히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귀양이면 다홍치마지요 뭐. 제가 요 조그마한 지하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되겠어요? 아이고, 기아이면 5천 모인들은 가지요, 뭐. 여러분, 거기에 거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소대장 좋아하신, 가능하다면 연대장 되지, 뭐. 차라리 실력이 끊었고, 니나네는 마찬가지인데, 뭐, 저 사람은 잘나서 뭐, 연대장 됐나? 줄 잘 서서, 참모까지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 다 누구든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왕들이나 군주들이나, 부자들이 수도원을 세우면 거기에 가서 청빈을 생활을 하면 거기에 기여하는 이 돈들은 전부 누가 가져가느냐? 얘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이제 클루니 수도회라고 하는 사람, 클루니를 개척을 한 사람, 안 되겠다, 이거. 예? 청빈을 우리가 강조하는 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왕들에게 하지 말고 여기에 교황에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교양 밑으로 쑥 하고 들어가서 이제 파워 형성을 하게 되어지면서 수도원은 또 다른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써먹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충성을 하는, 그렇다고 인간을 뭐 충성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복종해야 한다. 정말 귀한 말인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인들에게는 교황의 권위와 고위 성직자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핍박을 왈도파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가톨릭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의 권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어제 제가 말했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괘씸죄. 입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 죄는 절대 지상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웃으시니 학생들은 잘. 네. 예.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인성 모독죄. 이게 바로 예, 괘씸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용서받겠지만. 두 번째 원리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봤지만 이 성경이 예,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의 원형이잖아요. 솔라 스크리추라인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왈도바는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성경 그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교리였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뭐냐면 신학생들인데요. 뭐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제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제가 또 묻기를 당신은 성경 몇 번 읽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코를 이렇게 만지고 아니면 가만히 고개 떨구고 세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하죠? 성경을 안 읽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몇 년 믿었어요? 그때 성경 몇 번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그 대답에 당신 나이만큼 안 읽었으면 성경 중심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당신 나이만큼 안 읽어놓고 성경 뭐 사랑합니다. 성경 중심이다. 뭐 솔라 스크리추라. 부끄럽지 않아요? 성경 중심이라는 것. 당신이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해요? 하루에 뭐 30분 이상 성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JDM은 좀 다르겠죠. 신학생들한테 하루 종일 성경 한 단어도 읽지 않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애들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참 한심한 애들이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읽겠죠. 설교하려고 성경은 읽겠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너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느냐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교회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직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분의 1은 좀 더 약하다.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딱 사모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 뭐 대학생 시절에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힘들 때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하는 큐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큐티 잡지 갖다 놓고 뭐 그거 보고 이렇게 숙제에 맞춰 쓰고 그거는 숙제죠. 성경 읽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규율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 스스로들, 저도 부끄럽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고 저도 몸부림칩니다. 저도 힘듭니다. 목사지만. 말하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처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며 그 말씀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완강히 거절했던 것이며 그들은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승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성상 사용 등과 같은 것들을 거절했지만 성 동정녀 마리아를 존경하는 경향은 있었다. 이거는 하나의 한계 같아요.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한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 이 신칭이보다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교리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 반영된 것이고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왈도파는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었다.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왈도파는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각 공동체나 교구적 조직은 목회자가 이끄는 장로회의에서 선택하였다. 각 공동체는 종교회의라 시노드라 그러죠. 불리는 공동체들이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구성된 종교회의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입법적 그리고 교리적 권위를 가진다. 종교회의에서는 몇 명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의장, 보통 의장이라기도 하고 총회장이라고도 하죠. 모더레이터라 그러는데 진행되는 위원회, 그라 불리는 교회의 종교회의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었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권리며 임무였다. 그래서 왈도파는 평신도 복음주의자들로 불려지기도 한다. 초기 문서에 의하면 왈도파들의 이단성 중에 가장 교만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었던 것이다. 당대 이단들에 대하여를 썼던 알리누스는 왈도파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나봉의 논쟁에서처럼 왈도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지켜야만 한다고 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이 전도를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이 전도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여기 고등학교 때 제가 71년도가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여기에 여의도 지금의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국민일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전국에서 청소년 대학생까지 한 약 100만 명이 이제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경수 의사 총 맞아 이제 죽었고, 그때 서울 청량리에 오고 가는 기차 전철이 처음으로 이제 개통되었고, 그날 저녁에 저는 그것을 탄 적도 있었고, 뭐 그날 이제 비 왔어요. 우수수 비가 막 쭉쭉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경수 여사가 죽어버리고 뭐 숙소에 전부 다 구멍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전부 다 흩어져서 서울 전역에 이제 교회당에 가서 이제 잠을 자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수많은 그 청소년들 지금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50대에 50대는 아니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60대시는 분들, 그러니까 1950년대 생들 그 이후 이 사람들의 근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아,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흩어져서, 이제 서울 전역을 다니고, 이제 그때, 이렇게 광명, 시흥, 이 전체까지, 의정부까지 커버해서 100만 명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명동이나 그다음에 후암동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알서 그때 노숙자들이 없었으니까 복음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이들이 전도하는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초창기에 이제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좋은데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1531년에 이제 화형을 당해서 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형당해 죽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루터파, 1531년이니까 칼빈이 아직 등장 안 했을 때니까 루터주의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기뻐서 캠브리지 대학생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퀸즈 칼리지의 그 벽에 가보면은 파란색으로 white in 이렇게 예, 이런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쭉쭉쭉 예. 당시에 이제 루터주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모였던 여기 인이라고 해서 여인숙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이 white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독일 애들이 예, 좀 빈정되는 독일 애들에 대한 빈정 얼굴이 하얗니까 white 이렇게 예, 이런 좀 조롱스러운 마치 깜둑이 뭐 흰둑이 뭐 우리 같으면은 누랭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이 편말이 그 벽에 있어 지금도 있죠. 뭐 지금은 보니까 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겠더만. 이런 장소에 이 빌리와 같은 사람이 젊은 이때 당시가 23살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성경 나중에 번역하게 되어져요. 초창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젊은이가 이제 31년, 26살에 이제 화형을 당해 죽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신앙 다르다고 다 로만 카톨릭인데 유별스럽게 그가 화형을 당하는 이 젊은이의 기록을 저는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토마스 빌리. 제가 말하는 전도, 제가 말하는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 나가서 저도 뭐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20대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앰프 틀어놓고 이렇게 앰프 틀어놓고 저도 저런 그 앰프 기타 좀 칠 줄 알거든요. 예. 저도 1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송 1세대이기 때문에 띵 하면서 저 하나만 잘해야 띵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가와 멸가득천 이러면서 저도 하라면 해내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복음성. 예,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라면 또 뭐 할 말이 뭐 예, 그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고 앉아가서 나발 불고 막 그냥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뭐 있어요 그게? 그 순간. 정말 주님이 임해요? 진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임했어요? 저는 대학생 집회들,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안 제가 집회들 인정해 보지만 정말 임하냐 너? 사실이냐 너? 이 감정이냐 네가? 그럼 네 삶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만 주여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걸 이렇게 도미꼬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제 스스로를 제가 과거를 돌아갔을 때 4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 모습이 어리석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예,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라고 하는 그 1세대 복음송 그 가수의 한 사람이 제 제자이기 때문에 제하고 나이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1세대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지금은 안 하죠. 베이스 기타를 치고 했던 그 친구지만 그 친구가 했던 말들도 있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내는 친구도 알고 있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정제에서는 안 되지만 어디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 한국계가 모조리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한국교회 마치 무슨 기차입니까? 그 설악기차인가 뭐 설빙기차인가 있잖아요. 기차가 자살을 향하여 가는 그 기차처럼 그런 것 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